토트넘 레전드가 돌아온다. 토비, 비테스 전관전 정말 기대됩니다. 김대식 기자. 토트넘 레전드인 토비 알더베이럴트가 선수가 아닌 팬으로서 돌아온다. 토트넘은 오는 5일 오전 5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비테세와 2021-22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지조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현재 3위까지 추락한 토트넘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다. 이번 경기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 감독으로 선임이 발표됐지만 아직 워크퍼밋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식 석상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워크퍼밋이 경기 전까지는 발급될 것으로 보여 콘테 감독이 데뷔전을 치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콘테 감독의 데뷔전으로 주목받는 경기에서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알더베이럴트가 경기장에 방문하기로 했다. 토트넘은 4일 공식 SNS를 통해 내일 비테세와의 경기에서 팬들과 인사이기 위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할 예정이다며 알더베이럴트가 방문한다고 밝혔다. 알더베이럴트도 내가 비테세전을 보기 위해 토트넘 경기장에 간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다시 팬들을 보는 게 정말로 기대된다며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알더베이럴트는 지난 2015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 토트넘으로 합류했다. 알더베이럴트는 같은 벨기에 국적의 얀 베르통원과 함께 토트넘 수비진을 이끌면서 전성기를 구사했다. 토트넘이 2016-17시즌 프리미어리그 2위, 2018-19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020-21시즌 카라바오컵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 있어서 알더베이럴트의 공헌은 엄청났다. 6년 동안 236경기를 소화하면서 레전드 반열에 올랐다. 다만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 알더베이럴트는 정중하게 이적을 추진했고 카타르 리그 알두아일로 합류했다. 알두아일로 이적한 뒤에도 알더베이럴트는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토트넘에서 후회하는 일은 없다. 나는 토트넘이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풋볼 매니저 같은 게임이 아니다. 나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100% 구단을 위해 헌신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가 만든 구조는 토트넘을 세계 최고의 구단으로 이끌 것고 말했다.